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5월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주 시장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 세우면 될지 오늘 하나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 많이 힘들었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증시가 거의 어저께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 연속 혹은 뭐 6일 연속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도 좀 컸었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뭐 어느 한 곳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다 국내 내부 이슈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이슈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SG 증권 사태 등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금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21선을 전혀 지지하지 못하고 큰 음봉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 그 21선을 이탈했을 때 주가 흐름을 좀 본다라면, 뭐 차트를 보신다면 지난 8월 달, 9월 달, 그리고 11월, 12월 달, 그리고 2, 3월 달, 총세 번의 패턴을 보시면, 8, 9월 달하고 11월, 12월 달은 거의 반등 없이 조정이 가파르게 나왔었고, 2, 3월 달이 가장 이상적으로 기간 조정을 줍고 나서 2차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2, 3월 달 같은 모양이 나오기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라면은 한달 짧게는 뭐 2, 3주, 길면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내부 요소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면 이제 외부 요인이 큰게한 두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FOMC 관련해서 다음 주 금리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아직은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이제 오늘 하루 흐름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도가 나왔고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외국인들의 약간 다소 부정적인 수급이 5월 초에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좀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 반등을 줄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5월 초를 맞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SG증권 사태도 있었고,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좀 수그러든 분위기입니다. 네. 그 SG증권 사태 안을 보면은 하한가 같은 기업들이 생각을 해보면 뭐 동전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좀 회복 이 나온다면은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SG 증권사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게좀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좀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한 며칠 있으면 뉴스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SG 증권발 사태가 CFD 계좌 쪽에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용, 그, 뭐랄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세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강을 필두로 해가지고 8개 종목군들이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쪽 관련된 지금, 보통 우리가 반대 매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이 이제 한 5억이 있고, 이걸 담보로 해서 5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총 10억이 운영되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한 40%가 되게 된다라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냅니다. 보통 30% 정도 되면 반대 매매를 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금이, 저는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제 투자 자금은. 대출금은 갚아야 돼. 3억을 갚아야 되는 거, 5억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이 8개 종목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판가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들은 바로는 모든 증권사가 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증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제일 작은 정도의 증권사, 그러니까 손해가 제일 작은 정도의 증권사가 500억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큰 이거는 인해서 좀 피해가 큰 증권사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뭐 여기 자료 바로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신용융자 비율이 그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신용융자 비율이 뭐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이 신용융자 비율하고 CFD 관련된 신용융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조금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한다라면 다행히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다행스러운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충격이 나온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투자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신용융자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인데 네. 신용융자가 현재 구간에서 좀 높은 기업들 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조심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좀 있고 또 그 관련된 이제 그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신용 비율 융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좀 높은 기업들은 높은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진 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당장은. 근데 만약에 최근 이 한 일주일 사이에 하락을 한 종목군들 중에서 한 최소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신용 담보가 좀 많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 그리고 담보 비율이 신용 담보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의 좀 비교를 하시면서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주로 좀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모두 다 좋았고요. 사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주가 흐름이 결국에는 문제일 텐데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최근에 굿모닝세븐에 뭐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연결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부품주들에 대해서 또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완성업체들의 실적이 뭐 현대기아 두 개 회사가 6조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현대기아가 기아 같은 경우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현대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IRA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작용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들이 못 갔는데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또 예상 실적을 공개가 되면서 정말 좋네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려감이 너무 컸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서 한 몇 주째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차량 부품사들 좀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현대기아가 6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도요타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도요타 물론 이게 1:1 비교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도요타 시가총액이 100조가 조금 넘어요. 근데 현대기아가 현대차가 42조고요. 기아가 한 35조입니다. 두 개 합쳐도 한 7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두 개 회사를 합쳤다는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0조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 같은 경우 현대차 자체만 가지고도 100조를 시가총액이 향후 10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기차 시장을 현대기아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 가파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삼보 모터스라든지 SA라든지 그동안 제가 이제 전기차용 부품사들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다면 약간 전통 부품사들 또 이제부터는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불안한 상황이고 각 정부에서는 뭐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연결을 해보면 당연한 결과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죠. 건설사들 많이 못 올라갔고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았어요. 첫 번째 한번 강한 상승해 준 것은 한 2주 전, 2, 3주 전에 중국이 올해 한 2,300조 원 정도 경기 부양을 한다. 작년 대비해서 한 17% 이상 부양 대책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계속 진행되죠.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지난 새벽이죠. 직전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캐터필러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엄청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약간 재고가 좀 많아졌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현대 건설기계가 미국 법인 매출이 한 90% 이상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러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자원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때문에 관련된 희귀 금속들 이런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광산 개발을 하려면은 굴삭기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굴삭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을 좀 보여준다라면 저는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어저께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성 TEC 같은 부품 업체들도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짚고 갈 텐데 너무 많이 올랐던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어제 시장에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요. 네. 반등이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속되느냐 아니면 어제 깜짝 반등이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줄 때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많이 하락했죠. 뭐 종목별로 최소 뭐 20, 30% 이상 하락한 종목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에코프로 BM이 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코스닥이 2.4% 정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조금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가격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주가 오른, 부담스러운 가격대에는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술적 반등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